이 지난 시간에 드린 도표를 약간 수정해 봤어요. 지난 시간에 드리고 나니까 제 내면에서 조금 이렇게 그려도 조금 이제 찜찜함은 있는데요. 어떻게 그려도 찜찜함은 있는데 뿔하고 큰 짐승을 찢어 놓으니까 또 오해하실까 봐 성부, 성자 이 12사도를 성자 쪽에 붙여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요한계시록은. 12사도는 이제 성자의 이제 아주 수적으로 그리고 일반 성도 여기에 이제 사탄 성부에 지금 반대되는 존재로서는 지금 사탄 사실은 사탄 또한 성부의 작용입니다. 성부랑 진짜로 맞설 수 있다면 사탄이요. 이 우주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우주에 두 신성한 존재가 존재하게 돼요. 악의 신성한 존재. 신성하다는 게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이 초월적인 존재죠. 우주를 좌지우지하는 초월적인 존재들이 선악으로 찢어져 있게 되면요. 우리는 이제 어느 편에 줄을 설 거냐부터 고민해야 돼요. 근데 우주는 이 오로지 우주의 근원은 한 분입니다. 그래서 사탄 또한 성부의 작용으로 봐야 된다고 제가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성자와 12사도에 상응하는 존재가 큰 짐승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이 큰 그러니까 지금 성자에 상응하니까 그 이제 반대되는 존재니까 적그리스도죠. 예,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고 그 이제 거기에 10개의 뿔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7개의 머리가 있는 거는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적그리스도들. 예,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럿이.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 들어봐도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들, 이 그리스도에 반대하는 이제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할 거다 하는 그 얘기.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들이 적그리스도들이 시대별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시대에서만 이 적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 존재해 왔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탄의 아니 이 예수님은 한 분이니까 이분도 한 분이어야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대응된다는 거지. 예, 예수님의 그 하느님의 아들인 이제 유일한 아들인 이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사탄의 대리인들은 많은 거죠. 그래서 시대마다 그리스도에 대항해서 자기 자신들이 오히려 그런 신성한 존재다라고 성자다라고 속이면서 사람들한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오히려 사칭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 그래서 그리스도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꾸준히 시대별로 있어 왔다 하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요한계시록에 7개의 머리는 7개의 왕을 뜻하는데 계속해서 그런 존재들이 있어 왔다는. 10개의 뿔 또한 10개의 왕이긴 한데 12사도급의 왕이에요. 큰 짐승의 어떤 하수인으로서의 그 아주 수족 같은 존재들이겠죠. 그리고 이 일반 성도에 대응하는 이 라이벌 존재로서는 작은 짐승. 그럼 작은 짐승은 뭐냐? 이분들도 이제 사실은 지금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럼 이쪽이 사실은 지금 이제 선지자급이죠. 선지자급이에요. 거룩한 이 성도들이란 게 거룩할 성자입니다. 거룩한 이들의 무리예요.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함. 이미 거룩해진 하나님의 사도급이 된 거예요. 성도만 해도 이게 사도는 그중에 이제 특별히 좀더 멘토 역할, 예수님의 역할을 좀더 대신한다는 느낌을 더준 거고 성도 그러면 이미 거룩해진 존재들, 성자들이에요, 성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는 그대로 성자예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건 자신 안에 있는 성령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성자입니다. 이런 존재에 이제 대응하는 라이벌적인 존재로 작은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도가 이쪽은 마귀의 자녀들이죠. 마귀의 자녀로서 충실히 복무하는 사람들. 이 정도 그림을 놓고 오늘 왜냐하면 큰 짐승 얘기 뭐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짐승과 그 아예 요한계시록 안에서 큰 짐승과 작은 짐승 이렇게 안 부르고 큰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짐승은 그냥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장서서 큰 짐승 모시라고 예, 사람들한테 큰 짐승 모시라고 부추기고 다니는 선지자들. 예언자처럼 등장해서 그렇죠. 예언자들이 성자가 오신다. 성자를 믿어라 했죠. 구약에서.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은 이분이 진정한 그리스도다. 이분을 믿어라 하면서 큰 짐승을 믿으라고 계속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존재들이죠. 일반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앞제비들이에요. 앞제비들. 교주님, 앞제비 이렇게. 사이비 종교도 딱 이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교주님, 앞제비.
이 교주님의 이런 이 신격화 작업을 하는 앞잡이다. 믿으라, 믿으라 하고 전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 대신에 우리 이제 성도들, 이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반대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17장. 이 판타지의 세계로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왜냐하면 이게 리얼로 보시면 안 돼요. 사도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환상. 여러분 실제로 저도 이렇게 명상하다가 환상을 많이 봐요. 현실화된 걸 보면요. 근데 그 환상들이 현실화되는 것도 있어요. 꽤 달라요. 어떤 느낌으로 아시면 편하냐면 꿈을 꿨어요. 앞으로 얼마 뒤에 뭔 일이 있다. 근데 현실로 그걸 겪어보면 또 달라요. 근데 이제 그 꿈인 줄 알아요. 같거든요. 메시지는 같거든요. 그런데 실제 일어난 걸 보면 좀 또 달라요. 꿈에서 본 거는 좀 더 환상적이에요. 왜? 더 열려 있으니까. 자유가 있죠.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꿈은. 지금 사도 요한의 지금 이 환영 속에, 보는 환영 속에서 나타난 이 장면들은요. 막 벌써 구약에 있는 진리들이 형상화해서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 요한이 알고 있던 무의식에 있던 여러 정보들이 형상화해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고 봐야 돼요. 그리고 평소의 믿음도 이 환영으로 나타났을 거고, 또 성령의 그 계시도 있을 거고, 이게 좀 섞여 있다고 봐야 되고, 또 성령의 계시를 요한이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좋아요. 성령의 계시를 요한이 이해할 때는 요한의 무의식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에고가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한다 할 때 수많은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이건 환영이에요. 요한이 본. 꼭 이대로 일어난다고 믿으신다면요. 제가 볼 때는 영성 생활에 너무 좀 기초가 안 돼 계신 분이라고 저는 봐요. 본인이 조금만 그런 영성 생활을 해보셨다면 이게 영적 세계에서 보이는 거랑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기 이제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오고 하는 게 형상으로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천국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는 말 믿지 마라고. 영혼에 임하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보는 환영에서는 천국이 진짜로요. 아예 세팅돼서 하늘에서 내려와요. 이거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도 이렇게 형상화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추상적인 것도 유형화해서 보고 있고 그럼 영적인 것도 물질처럼 보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다. 좀 강조돼서 표현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일종의 좀 판타지라고 보시라는 거죠. 여기 있는 것들을 우리가 판타지나 꿈을 해석을 하잖아요. 이거는 뭘 상징할 거다. 내가 이런 어떤 환영을 경험했어. 그건 아마 너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그렇게 형상화된 걸 것 같아. 라고 하듯이 좀 이런 작업을 거쳐서 대신에 모든 거를 그 사람의 무의식 탓으로 돌리시면 그냥 뭐 그건 현대 심리학적 입장이고 저는 그게 아니라 성령의 계시는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가 이 사람 내면에서 유형화돼서 형상화돼서 표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꿰뚫어 보고 그 성령의 메시지를 분명히 읽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그 막 이 판타지에 빠져가지고 진짜로 이게 현실 그대로 돼야 돼. 제가 꿈을요 많이 꿨는데 그리고 많이 현실화되는 거 봤는데 또 명상하다 본 장면들도 현실화된 걸 많이 체험해봤는데 그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알아요 자기는 그때 본 그 환영이나 그 꿈이 지금 이 현실화된 그거라는 거 자기는 알아요. 예, 그 메시지가 똑같거든요. 그런데 표현되는 방식이 다 달라요. 내 마음에서 나타났던 거는 내 에고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좀 더 내 에고에 익숙한 내용으로 좀 바뀌어서 표현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감안해서 보십시오. 좀 이렇게 영성 생활을 좀 하셨다면 영적 공부를 좀 하셨다면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냥 혹시 주의사항을 한번 드린 거예요. 이런 내용이 그대로 지구에 일어나리라. 지구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결론대로 가면 지구는 완전히 천국 영생 불사의 천국이 지구에서 이루어져서 거기에는 이제 지구에는 사망도 없고 죽음도 없는 어떤 세계가 차원이 열려버린다 이런 이야기로 가야 되는데 현실성이 없죠 사실상. 그래서 왜냐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냐면 현실성 없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거는 유대인들의 믿음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가르친 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듣고 더 확대 해석해서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 휘둘리지 마시라고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는요, 우리 세계에서 우리가 우리 영혼의 천국 임에서 양심 51%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지구를 채워가는 게 지상 천국의 구현입니다. 그 이상 신비한 걸 바라시면 제대로 된 노력을 기울일 수가 없어요. 헛것을 바라게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는 감동적으로 우리를 부추기는 동기부여 차원에서의 메시지로 보셔야지 이대로 해석하셔가지고 지금 뭐 휴거 오네 뭐 하네 인간이 왜 들어 올려지겠습니까 하늘로 인간은요 그 육체를 가지고 지상에서 살으라고 하늘이 낸 물건이에요 그 하늘에 살으라고 낸 물건이 아니라고 다 죽고 우리가 막 영체로 올라가서 살아야겠다 그러면 앞으로 그 육체를 가진 인간은 끝장나는 건가요 완전히 사라지는 건가요 따져보면 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부분만 강조한 거예요 어느 한 부분에서 결국 우리가 하늘로 그 천국 생활을 해야 된다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 하늘로 올라가야 될 거다 또 지상으로 천국이 내려온다더라 그러니까 천국이 아예 세팅돼가지고 내려오고 천국 내려올 때는 다 새하늘 새 땅이고 지구는 천지개벽 와서 하늘 땅 다 바뀌고 바다도 사라진다고 돼 있어요 바다 없어지고 죽음이라는 게 이제 영원히 사라져버린 그런 세계로 우린 들어갈 거다 그 정도 해야 에덴 동산 아니냐 이런 의식이 있는 거죠 이 사도들한테는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그 정도 해야 천국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천국에 대한 무의식적인 이런 내용들이 환영에 저는 많이 첨가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거 좀 감안해서 보세요. 자, 17장 진도 나가겠습니다. 큰 음녀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때 일곱 대접을 이제 대접을 한 대접 두 대접 부으면서 이렇게 인류가 이렇게 시련을 겪는데요. 일곱 대접을 땅에 부었던 천사들이 부어요. 천사들이 인류를 이렇게 단련하는 겁니다. 자, 일곱 대접을 딱 부었던 천사 중에 하나가 나에게 와서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물이라는 거는 나중에 설명이 나옵니다. 물이 뭐였나 하는 거는 저기 15절쯤에 설명이 나와요. 물 위에 앉아 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그대에게 보여주겠다. 지금 이것도 어떤 우리 악에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악의 주범으로 음녀가 있나 보다. 음탕한 여자가 있나 보다. 이렇게 이거 환상이라고요. 정확히 보셔야 돼요. 이 음녀는 뭘 상징하느냐? 이 음녀는 지금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존재인데요. 음녀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근거지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 큰 짐승들이 살고 있는 도성을 말해요. 이 큰 짐승, 작은 짐승이 이 또 뭐 이렇게 많이 존재할 수 있다고 했죠 제가 그런데 그 중에 아무튼 제일 큰 짐승, 제일 큰 세력을 지닌 짐승이 작은 짐승들을 거느리면서 살고 있는 도성을 지금 여자로 상징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새로 앞으로 올 천국 예루살렘을 신부라고 상징했어요. 정숙한 여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당한 배필. 그리스도의 정당한 배필 이런 느낌으로 썼다면 지금 정당하지 못한 배필이에요. 하느님의 정당한 짝이 되지 못하는 여성. 이게 지금 땅에 있는 건 여성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을 지금 그 남성적으로 본다면 우리 옛날 동양의 이제 뭐 양과 음으로 나눠보는 거 비슷해요. 유대인들도. 그래서 이 지금 이 땅적인 거를 여성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땅적인 것, 하늘에 정당한 짝이 되는 땅은 그 지금 그리스도의 정당한 짝이 되는 교회는 신부로 이렇게 표현되고 이쪽은 지금 음탕한 그러니까 창녀라고 보는 거지 창녀다 창녀 음녀다 하는 건 지금 창녀다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창녀 상징하는 게 정조가 없다는 거죠 뭔 얘기냐 하나님이 정당한 짝인데 다른 짝들하고 바람을 피고 있다 다른 짝은 뭐냐 우상을 말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도시가 받을 그런 심판을 보여주겠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앞으로 오는 시대에는 예수님 인자가 다시 오실 때쯤에는 이 지상에서 우상 숭배하는 근거지들이 다 파괴될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도시들이 다 망할 것이다. 양심이 승리하는 세상이 오면 다들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우상 숭배의 도시가 파괴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지금 좀 실감이 나실 거예요. 땅의 임금들도, 땅에 있는 수많은 임금들도, 그분들도 다 하나의 일종의 이 짐승의 하수인들이죠. 예, 작은 짐승들 아니면 짐승의 어떤 하수인들로 복무하는 임금들이겠죠. 땅에 힘 있는 자들도 다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했다는 건 그 우상숭배의 근거지 거기다가 물건 팔고
거기서 우상숭배의 또 그런 음행을 같이 저지르고 더불어, 그러니까 더불어 그 여자랑 음행을 했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지구에서 우상숭배를 퍼뜨리고 있는 곳이 어딜까요? 지금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근거. 이 물신숭배. 물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하나님은 이제 신은 죽었다. 라고 외치면서 우상숭배를 퍼뜨리면서, 자, 포인트가 이겁니다. 비양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즉 양심대로 살 필요가 없다. 약육강식이 진리지, 뭐 선악을 가르고 선을 추구하는 그런 양심적인 홍익인간의 그런 삶은 구시대적인 거고, 진정한 이 시대의 진리는, 진정한 진리는 약육강식이다. 약육강식, 힘 있는 자가 약한 자 착취해 먹는 거다. 이런 논리를 펴는 그 근거지를 말하는, 그 근거지를 박살내지 않으면 이 끝없이 우상숭배자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파괴되는 게 신기하게 됩니다. 뭐냐면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데리고, 이제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데리고 가요. 근데 거기서 딱 보니까 여자가 붉은 빛의 짐승을 타고 있어요. 거기 앞에서 나왔던 큰 짐승입니다. 큰 짐승.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그 짐승의 몸에는 참남한 이름들,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이름들이 가득 차 있고, 일곱 개의 머리가 있고 열 개의 뿔이 있었다. 그러면 그때 그 본 큰 짐승이 이랬죠. 각각 이 왕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러분 보실 때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저기 1번 각주를 보세요. 이 구절의 큰 음녀. 일단 이 큰 음녀는 옛 예루살렘을 첫 번째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이요. 새 예루살렘이 앞으로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옛 예루살렘은 뭐냐? 우상숭배의 도시를 대표해요. 일단 유대인들한테 있어서 옛 예루살렘이 우상숭배의 근거지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로마의 식민지죠. 그러니까 예전에 또 바벨론에 거기 끌려간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를 지금 바벨론이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부르면서 로마 또한 지금 우상숭배의 근거지로 보는 거죠. 더 큰 근거지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옛 예루살렘이 우상숭배의 근거지였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로마가 이제 그 지금 본거지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옛 예루살렘한테 칭하던 큰 음녀라는 이름을 이제 로마한테까지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수도인 예루살렘이나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음녀를, 옛 예루살렘이 큰 음녀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음녀라는, 여호와로부터 저주를 엄청나게 받은 게 예루살렘이에요. 왜냐? 하나님 믿으면 복을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 좀 믿더니 금방 우상숭배 빠져요. 그러니까 금방 저기 자기 짝을 버려버리고 몸을 팔고 다니는 창녀로 예루살렘을 비유하면서 여호와가 몇 번씩 저주한 게 구약에 그득합니다. 너희 반드시 망해서 다 너희가 아주 그냥 작살을 뭐 나게 해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저주하는 내용이 구약에 가득한데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등장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구약의 그 문구대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재밌게 그 음녀를 바벨론이라고 불러요. 그것만 달라집니다. 바벨론이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확대된 거예요. 이제 로마까지 확대된 거예요. 로마도 지금 그 음녀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하는 신부, 즉 새 예루살렘, 거기는 어디였죠? 천국, 지상천국의 수도인 어떤 성도 공동체나 교회를 상징했습니다. 그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 머무는 장소를 상징하는 개념인데요. 이거랑 대비된다. 자, 보세요. 이사야 그 선지자의 글에, 아, 예루살렘이여, 한때 신실하던 도성이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던가. 한때 공평이 충만했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구나. 라고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창녀로 묘사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음녀가 등장한 거예요. 그 음녀를 박살내지 못하면 인류한테 희망이 없는 거죠. 모든 그 이 새 예루살렘의 대척점이 있는 거예요. 지상천국의 대척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아주 지상에 있는 악마의 소굴인 거죠. 지상에 있는 악마의 소굴이 파괴돼야 된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온갖 물질적인 어떤 그 지금 착취를 하고 있는 곳인 거죠. 그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 그 물건들도 다 증오할 만한 그 이 부정탄 물건들이고,
하는 짓이라고는 음행, 즉 우상숭배의 짓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 우상숭배와 관련된 물건들 또한 다 이렇게 증오할 만한 물건들이다라고 이렇게 묘사되는 거고요. 그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딱 써 있어요.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이름이 적혀 있더라.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근거지란 뜻입니다. 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읽으시는 분들은요, 혹시 지금 내가 사는 곳도 하고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사는 곳에도 소시오들이 우글거리고 있다. 그럼 여기도 지금 양심을 저버린 소시오패스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내가 살고 있다. 여기도 지금, 예, 아무튼 큰 음녀와 이렇게 통하는 곳이다. 큰 음녀는 그 중에 제일 큰 곳을 말하겠지만, 아무튼 내가 사는 곳 또한 이 음녀에 해당되는 곳이다. 이걸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나는 정화시킬 것인가, 이걸 고민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 들어가 보면 우리 마음 자리가 벌써 이 마귀의 자녀들아 하면 우리 마음이 이미 마귀한테 정복된 곳 아닙니까? 내 마음이 또한 사실은 음녀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내 마음에서 먼저 천국을 이루어야 되듯이 내 마음에서 새 예루살렘을 지금 사실은 그 임하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음녀를 몰아내고 새 예루살렘이 내 마음에 들어서게 하는 것부터 이 지상천국을 만드는 운동이 시작됩니다. 자기 마음에서 먼저 영혼에서 천국을 이루고 나아가 내가 사는 곳도 천국으로 바꿔가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이 올바른 성도가 되면, 그리고 이제 사도가 되면, 12사도를 본받은 그런 사도로서 활약을 하시거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로서 살아가신다면 이게 하루에 하실 게 많아요. 지금 내 마음 천국 만들어야죠. 이 땅에 있는 악을 뿌리 뽑아야죠. 이 땅에 악이 어디에 있는데요? 정치, 경제, 문화 곳곳에 다 숨어 있습니다. 그거 다 뿌리 뽑아야 돼요.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요. 지금 예수님은 죽어라 싸우시는데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천국에 오면 빨리 들어갈래요 하고 그 앞에서 뭐 번호표 받아가지고 기다리고 계실 겁니까? 요한계시록도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번호표 받아서 기다리고 있어라. 대신에 셉니다. 순교해야 돼요. 피값을 치러라 너도. 너도 너의 피를 가지고 지상천국을 위해 분투했다는 피값 어떤 증언, 너가 예수님의 증언자로서의 그 증거를 보여라. 그러면 너도 번호표 하나 주마. 그러면 그 번호표 받고 지상천국 오기 기다렸다가 오면 들어가면 돼요. 그럼 영화를 입어서 들어가는. 거기도 들어가기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저는 이것도 너무 좀 판타지하게 그려져 있잖아요. 실제가 그러겠냐고요. 실제는 여기서 현장에서 그 순교하는 마음으로 진짜 피 터지게 양심이 51% 이상 승리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그 노력을 하다가 그 공으로, 그 행실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게 내가 이렇게 그냥 살 게 아니구나 하는 좀 각오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기독교 분들도 교회에 모여서 찬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찬양을 자꾸 하는 거는 잠깐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느님한테 이 모든 게 하느님 덕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가서 또 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하신다고 천국에 들어갈 여러분한테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변태입니까? 모여서 자꾸 내 노래 부르고 하면 좋고 막 흐뭇하다. 오늘 몇 명 모였대? 수가 지난주보다 줄었네. 제가 하는 짓거리죠. 구독자 몇 명, 이 강의 좋아요 몇 명. 일요 강의 때 380명 넘었대요. 오, 전화하는 짓이지 하나님이 그러시겠냐고요. 이번 강의 때 11조 얼마 고쳤어? 오, 하나님이 이러실까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 집중한다는 거는 정말 지금 답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일상에서 천국 가기에 뭘 해야 되는지 모르시니까 모여서 그냥 그날 기분이라도 내시는 거죠. 천국 기분이라도 내자. 실제로는요, 매일매일 매순간이 여러분 천국 생활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천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 지상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 벗을 위해 생명을 내놓는 게 제일 사랑이다. 예수님이 하셨듯이 생명까지는 안 내놓으시더라도 뭐라도 꾸준히 하셔야 돼. 자기만 천국 생활하시면 안 되고 남들도 천국으로 인도. 이런 작업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지구에
분명히 그냥 예수님이 언제 오시려나 기다릴 필요가 없고요. 지상에서 천국 사는 사람들이 51% 이상이 되면 지상이 이미 천국으로 화해버려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소시오패스 문화가 왕따가 되고 양심 문화가 주류가 돼요. 그 세상이 오면 이미 천국이 와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상황이 변해갈 때 예수님이 와서 도와주실 수는 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지구의 문제는 지구에서 푸는 겁니다. 인과법칙이 그래요. 하늘이 못 도와줘요. 지구의 문제는 지구에서 풀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 중에 자신을 이 천지를 위해 이 모든 인류를 위해 자신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사람한테 복이 가니까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 얘기 뭐냐? 사람이 복을 지어야 인류가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복을 안 짓고 하느님이 뭘 해주시기를 기다린다. 그러면 완전히 이건 나가리입니다. 아, 이런 표현 싫어하는 분도 계실 텐데 느낌이 좀 잘 전달될 것 같아서 저도 싫어하는데 써본 거예요. 나가리. 그 느낌 아시겠죠? 이게 우리가 안 하면 다 이게 말짱 도루묵이라고 아셔야 돼요. 이거는 끝이다. 예수님 해주실 수가 없어요. 자,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어요. 어떻게 됐나요? 잡혀서 돌아가셨어요. 인류에게 사로잡혀서. 소시오패스들한테 사로잡혀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을 지지해 준 사람들이 51%가 있었다면 그 일 안 당하셨겠죠. 결국은요, 예수님 한 분 또 오신다고 해도 제가 볼 때 지금 오셔도 어차피 좋은 꼴 못 당하실 거예요. 아마 교회에서도 쫓겨나실 거예요, 가면. 누가 우리 아버지 집을 더럽히느냐고 교회에서 난동 부리시면 바로 아마 바로 이 철창행이실 겁니다, 제가 볼 때. 뭐 이제 감옥에서 12사도를 또 만나고 가실지 모르지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고요. 리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무슨 이게 동화책 보듯이 다들 보세요. 뭐 공주님과 왕자님은 성에서 행복하게 사셨대. 그럴 리가요. 분명히 그 다음날 부부싸움 또 하고 또 가진 역경과 애 하나 낳았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기고. 인생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동화책처럼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다 천국에 들어가고 끝났대. 나쁜 놈들은 다 지옥에 보내고 끝났대. 이 얘기를 지금 순진하게 믿으실 분이 동화책으로 얘기하면 아마 다 욕하실 분이 교회 가서는 동화책 듣고 11조 돈 내고 동화책 듣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천국 간다더라. 기분, 에고는 위안을 받고 싶은 거죠. 지금 그런 용도로 이 가르침을 쓰고 계시면 큰일 납니다. 실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했고 예수의 증인들이 순교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은요. 무수한 성도들과 이런 선지자들을 처형한 곳이기도 해요. 지금 상징하는. 그래서 원래 예루살렘이 사실은 그 음녀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전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확장된 거죠. 로마로. 로마가 또 그 역할을 하니까. 로마가 또 그 역할을 맡아서 하니까 이제 로마가 더 세력도 크니까 이제 큰 짐승. 오히려 이스라엘은 이제 작은 짐승이 된 겁니다. 역할이. 그래서 지금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었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그러니까 거기서 엄청난 피를 흘렸던 곳입니다. 이 소리입니다. 내가 이 여자를 보고 참으로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천사가 이르기를 왜 기이하게 여기느냐. 내가 이 여자와 이 여자가 타고 있는 일곱 개의 머리와 열 개의 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말해주겠다. 너가 본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 사탄의 대리인이고요.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으며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이다. 이해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이해하시면 멀리 가실 거예요. 자세한 설명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 있던 사람인데 지금 또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또 나타나가지고 인류를 멸망으로 끌고 갈 거다.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딱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은 자들은 장차 나올 그 짐승을 보고 기이하게 여길 것이다. 신통하다. 저분이 그리스도인가 보다 하고 현혹될 거라는 거. 바로 현혹될 거다.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금방 알아보고 저분은
가짜야라고 알아볼 텐데 그 이 생명체계 이름이 없는 자들은 바로 짐승 보고 바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소시오패스 보고 바로 좋다고 해요. 사람 참 괜찮더라, 난 사람이더라 하면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연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그 당시에도 자기 말을 못 알아듣는 그 바리새파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대들은 내 양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아주 매정하신 분이에요. 내 양떼가 아니라. 인류를 다 구원하러 오셔놓고 말 안 듣는 사람들한테는 너는 애비가 사탄이다 뭐 이런 저주도 하시고 넌 내 양떼가 아니라고 또 딱 선언도 하세요. 내 양떼였으면 내가 부르는 소리를 바로 알아들었을 것이다. 내가 불렀는데 못 알아듣는 거니까 내 양떼가 아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누가 저한테 막 홍익한다면서 왜 이렇게 편을 가르십니까? 막 이러면 제가 특히 기독교 분들이 저한테 왜 포용을 못 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보다는 내가 더 낫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매정하신지 몰라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 유튜브에 제 말 못 알아듣는 분들은 저의 양떼가 아닙니다. 유튜브 구독 끊으세요. 막 이러면 완전 매정한 거죠. 예수님은 진짜로 그런 식의 방편까지 쓰신 거예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요. 겁도 줘야 되잖아요. 진짜로 버리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구하려는데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좀 이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신 거죠. 너 지금 너 애비가 사탄이다. 와 이거 뭐 충격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 얘기를 막 하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편도 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기가 볼 때 예수님이 인자한 부분만 딱 보시고는 그 성인은 이래야 돼. 이것도 다 착각이에요. 그런 분들이 실제 아마 예수님 만나면 바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런 얘기 몇 번 듣고 예수님 욕하고 다니실걸요. 아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못 쓰겠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 리얼과 이게 차이예요. 이상과 이 현실의 차이예요. 그런 상황도 가정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앉아서만 하죠. 제가 원래 앉아서 안 하는 사람인데 그냥 한번 일어서 봤습니다. 너무 앉아 있었던 것 같아서. 그릴 게 없군요. 이게 제가 앉아 있었던 이유가 뭐 그릴 게 없어요. 자, 좀 지루하신 분들 위해 서서 제가 하겠습니다. 생명체계 이름이 새겨져 있네. 지금 아, 나는 이 생명체계 이렇게 책이 있으면 지금 여기 이름 새겨져야 되잖아요. 여기 저 같으면 이제 윤홍식. 근데 막 글자가 희미하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지금 그 아주 그냥 천국 사람은 아닌 거. 막 글자가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나타났다 사라졌다 자꾸 하는 사람. 마귀의 자녀였다 금방 하나님 자녀였다 이럴 수도 있고 여러 상황도 가정할 필요가 있어요. 재밌죠. 왜냐하면 한번 새겨지면 영원하다라고 믿으신 분들은 착각인 게 성령이 임해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그런 능력이 있어요. 왜냐? 지금도 성령이 임해 계시거든요. 근데 할 짓 다 하고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도 봤어요. 교회 다닌 분인데 죄 지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잠깐만 좀 피해 주세요. 그리고 죄 짓고 뭐 이런 마음속으로 괜히 찔리니까 아버지 좀 보지 말아 주세요. 저를 좀 이렇게 양심에 찜찜한 거 해야 될 때는 안 봐주시길 바라면서 보시지 않겠나라고 그 신앙이라도 있는 사람 이 얘기지만 찜찜할 때는 저 아버지가 좀 피해 주시기라고 바랄 정도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게 구원을 말하기 좀 민망하죠. 그런데 이런 거예요. 그러면 또 이름이 새겨진다고 할 때 창세 지금 보세요. 창세 전에 이미 새겨져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애초에 누구는 윤홍식은 찍어서 이 사람은 무조건 구원한다라고 인류를 낳으면서 찍어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헛소리죠. 말이 되겠습니까? 그럼 그런 아버지라면요. 욕먹어도 쌀 아버지예요. 자식 낳으면서 미리 찍어놨어요. 얘는 구원 안 할 것. 헛소리죠. 그런 말을 믿고 있다는 것부터가 참 그건 사탄의 종입니다. 그런 생각을 감히 하면 창세전에 내 이름이 있다 하는 건요.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임해 계시면 이 성령은 시공을 초월해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있는 성령은요 끝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한테 바르게 살으라고. 이 에고가 이 성령의 메시지에 응하면 에고가 스스로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에고가 스스로 선택을 해도
성령으로 인해서 선택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성령은 시공을 초월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하고도 보면은 시공 초월한 차원에서 이미 선택된 거랑 똑같습니다. 이런 심오한 얘기를 이해 못하고 그냥 말만 그대로 이해하면 창세전에 아버지는 나를 찍었어, 구원하기로. 그러니까 나는 막 살아도 돼. 너네는 글렀어, 왜? 네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라. 너는 창세전에 이미 생명체계 이름이 없어. 그 증거가 뭐야? 교회 안 나가잖아.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이해하고 살아가시면요. 딱 한국 드라마 수준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출생의 비밀이 없으면 그냥 꽝이에요. 막 살아도 돼요. 출생의 비밀만 있으면 어느 날 이제 회장님이 불러가서 열심히 살아보라고 몇 번 망해도 또 주고 또 주고. 그럼 뭐 언젠가 하나 성공하면 또 이렇게 살겠죠,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한국 드라마, 막장 드라마 수준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그래서 한국에서 기독교 히트치는지도 몰라요. 뭐가 맞아요, 이런 좀 막장 코드가. 막장입니다, 이런 얘기들은. 이런 분들이 천국 간다니까 오히려 이 선량한 분들이 천국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저분들이랑 나 같이 있고 싶진 않은데, 천국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온 말들이 이제 걔는 좋은 데든 나쁜 데든 다 불려다닙니다만 이런 말이 나온 개꿀 이러면 좋은 거잖아요. 개꿀잼. 제 강의 이런 거 나오, 댓글 이런 거 있으면 제가 아주 감동합니다. 이 강의 개꿀잼 이러면 내가 진짜 잘 열심히 했구나, 잘했구나 이런. 근데 이게 개독 이러면 이, 신성한 게 원래 이래요. 최선의 게 최악의 것이 되는 거죠. 최선의 게 타락하면 최악이 돼요. 조선시대 유교 좋아요. 근데 조선시대의 유교 그러면 또 타락. 사람 잡는 도구가 됩니다. 사람들 들들 볶아가지고 그냥 힘들게 만드는 도구. 최악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런 뭐 생명체계 이름 있다 없다 이런 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노력해서 성령을 임하면 끝난 거예요. 지금 성령이 임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성령이 임해 계시면 여러분은 창세전부터 성령이 택한 사람이 되는 거고 지금 안 임해 있으면 여러분은 생명체계 이름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요 말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혹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계시더라도 지금 성령이 임해 계시느냐가 중요해요. 아니 지금 뭐 이런 거예요. 사람이 에고가 스스로 어떻게 성령, 에고가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야죠. 제가 시키는 대로 해서 성령이 깨달아지는지 안 깨달아지는지 한번 해보세요. 몰라, 괜찮아 하다가 내 안에 이런 신성함이 있다니 하면 끝난 거예요. 성령이 택하신 거잖아요. 아무튼 끝난 거예요. 모든 쓸데없는 논리로부터 해방이에요. 아, 난 택함을 받았구나.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서 바로 성령님을 만나게 해드리면 게임 끝날 얘기를 그걸 못 만나게 해드리면서 계속 창세전부터 뭐 창세 이후에 생명체계 이름이 없었는 이런 소리를 자꾸 하고 있는 거는 다 부질없는 소리입니다. 지금 성령님 임해 계시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네. 자, 그리고 물론 이제 매 순간 임해 계셔야죠. 지금만 임해 계시면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나한테 임하셔서 나랑 함께 하시면 된다는 자, 지혜의 마음이 있어야 하니 지혜의 마음이 없는 자들은 바로 끌려가 버리잖아요. 진정으로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도들은요. 지혜가 있어서 바로 꿰뚫어 볼 겁니다. 자, 꿰뚫어 보시면 이, 아까 얘기했죠. 큰 짐승한테 있는 일곱 개의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개의 산이며 또한 일곱 명의 왕이니라. 벌써 요한계시록 자체가 저 일곱 개의 머리에 대해서 환영 속에서도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요한의 마음 안에 다양한 해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획일된 해석으로 이걸 해석하시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해석은 가장 제가 볼 때 이 정도로 보면 볼 때 이 정도로 보시면 무난하다. 큰 요한계시록 스토리에서 큰 어떤 흐름에서 하자 없이 이해하실 수 있는 어떤 내용이다 싶은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곱 개의 머리는 일단 일곱 명의 왕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건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왕으로 보라. 그런데 일곱 개의 머리를 가지고 요한은 그 환영 속에서 일곱 개의 산도 된다라고 파악한 건요. 로마에는 저 각주에 보시면 일곱 개의 산이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뭐 읽기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 읽으세요. 알아서 아시죠? 로마를 상징한다는 걸 또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음녀가 일곱 개의 산을 깔고 앉아 있다 이 얘기는 일곱 개의 산이 있는 로마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 당시
이걸 또 억지로 해서 에루살렘에서 일곱 개 산을 찾아내는 분도 봤어요. 에루살렘이 사실은 음녀다라는 걸 주장하시려고. 근데 원래 에루살렘이 음녀예요. 맞아요, 그냥. 근데 지금 로마까지 확장된 거예요. 로마가 더큰 음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로마가 제일 그리스도교 탄압의 제일 주범이니까 로마가 지금 적그리스도로 선정이 된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의 이 글에서는. 또한 일곱 명의 왕이기도 하니 다섯은 망했고, 그러니까 지금 다섯은 이미 지나갔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아야 했으나, 이르더라도 잠시만 있게 되고, 자, 뭔 소리입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그 짐승은 여덟 번째 왕이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중요시되는 그 적그리스도는 여덟 번째 왕입니다. 이제 장차 등장할 그 적그리스도가 무섭다. 그 일곱 명의 왕에 속하며 역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너가 보던 10개의 뿔은 10명의 왕이니, 자, 이 경우는 지금 12사도 해당되는 10개의 뿔이에요. 더 이게 급수가 낮아요. 이들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고, 장차 큰 짐승이 등장할 때, 잠시 동안 왕의 권세를 받아서 함께 왕로로 탈 것이다. 12사도 같은 존재를 말합니다. 그들은 한 뜻을 가지고, 그이 10개의 뿔에, 10개의 왕에 해당되는 이 존재들은 이 하수인이죠. 이큰 짐승의 하수인들은 또 이제 작은 짐승도 있습니다만 좀더 가까운 하수인들이죠. 이 하수인들은 좀 수족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하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 큰 짐승과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몸 같은 존재예요. 예수님과 12사도가 한몸 같은 존재죠. 다른 성도들하고 또 구별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려오는,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앞으로 내려올 천국에는요, 12사도가 성문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성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 정도로 12사도는 좀 별도로 취급하는 거예요. 일반 성도나 이 성도 중에 또 사도가 나오겠죠. 그런 존재들하고는 좀 별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10명의 왕은 큰 짐승의 아주 그 수족 같은 존재. 그 빌런들이 데리고 있는 최고 핵심 그 부하들이 있잖아요. 그런 급인 거죠. 예수님한테 12사도 있는 정도의 수준의 이 존재들이 타노스도 올때 여러 자기 수족 있죠? 핵심 수족들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보세요. 10명의 왕이 있어요. 이 양반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한테 주어요. 확실하게 섬깁니다. 이큰 짐승.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울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 세력이. 그리스도랑 싸울 거예요. 어린 양은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기에, 그러니까 인자죠. 사람 중에 제일 왕이에요. 제가 그래서 불교에서 십지보살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만주의 주요, 수많은 주인들의 주인이고 수많은 왕의 또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다. 또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지금 여기서는 꼭 12사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즉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얻은 진실한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할 거다. 어린 양과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할 거다. 어린 양의 수족 같은 존재인 12사도까지 여러분 이해하시면 딱 지금 어떻게 이제 서로 맞붙는지 다 이해하셨죠? 자, 이게 이제 아마겟돈 이제 전투가 벌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아마겟돈에서는, 실제 아마겟돈에서는 이 성자와 이 수족 같은 존재에서 12사도까지는 강조되지만 여기에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천사들이 사실은 성자의, 하늘에서의 수족이에요. 12사도가 더 등장하진 않아요. 앞으로 아마겟돈이 펼쳐질 때, 즉 성부의 명을 받아 성자가 천사들이랑 내려오고 이 지상에 있는 성도들을 이제 구원하는 거죠. 천사들이 사방에 있는 성도들을 다 모아요. 그래서 구원하는데 이제 성자가 구원하는데 이제 도와줍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천사도 넣어서 이해해 보시면 좋아요. 예수님의 수족은 천사다, 지금. 하늘나라에서. 저 천사는 어느 정도냐면요, 부활체를 얻은 존재들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나중에 차차 얘기하겠지만 오늘 나눠드린 교재도 다 있어요. 부활체를 얻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양반들이에요. 따라서 구약에서 생각하는 천사랑 신약에서 생각하는 천사가 달라요. 구약에서 천사는 그냥 하느님의 사자 정도로만 이해하는데, 신약에서는 천사가요, 추수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장차 추수할 때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추수하겠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그래요.
추수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추수할 사람을 더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 얘기는 뭐냐면요. 사도 12사도들을 추수꾼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랑 일종의 동급으로 본 거예요. 너희 같은 존재들을 좀 많이 하늘에서 내려달라고 빌어라. 그러니까 이 천사가 지금 상징하는 거는 지금 하늘에서 막 날개 달고 내려올 것 같죠? 이게 리얼이라면요. 예수님이 지상에 다시 어떤 식으로 탄생하실지 모르겠지만 강림하신다 하더라도 강림하실지 지상에서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그전처럼 오실지 모르지만 오셨을 때 예수님을 지원해 줄 예수님과 함께 인류를 구원할 사업을 할 존재로 지금 추수할 사람으로 천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2사도급으로 천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요 이미 영생을 구원을 다 받은 존재들로 나와요. 신약에서는 재밌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아마겟돈을 기다려서 구원받을 성도, 천사의 도움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지금 빨리 제대로 된 성도가 돼서 천사가 되시라고. 그래야 예수님이 얘기하신 추수할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게 하느님한테 천사도 많이 내려보내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들한테 너희가 추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너희 지금 12명으로는 택도 없다. 추수할 사람 많이 내려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즉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을 구원할 때 예수님을 도울 사람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장차 이 아마겟돈에 또 통할 얘기겠죠. 그래서 이 천사가 사실은 하나님의 제가 얘기하는 천국의 시민 영주권, 시민권, 통치권까지 얻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서 이미 천국에 올라갈 사람 많다라고 얘기하신 게 생전에 사실은 천사들이 많이 나오길 바란 거예요. 추수꾼이 많이 생기길 바라는 그 발언이 똑같은 얘기예요. 살아서 천국으로 좀 많이 가달라는 게 나중에 임할 심판에 날 때 천사들이 부족하다. 근데 실제로는 천사가 인간이 아니라면 천사가 부족하다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천사들은요, 지금 인간입니다. 신약에서 천사. 먼저 구원받은 인간들이에요. 물론 사도들의 글에는 그런 느낌이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의 글을 분석하면 천사가 의미하는 거는 되게 분명해져요. 예수님한테서. 부활한 양반들이. 그러니까 사도들한테는 천사의 실체를 파악할 힘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수님은 쉽게 얘기하시는. 천사가 어떤 존재냐, 요 뒤에 나옵니다.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천사는 아무튼 하나님의 사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인간과 별개로 만들어 놓은 어떤 존재들, 심부름 시키려고. 그런 정도 느낌이라면 신약에 오면요. 예수님의 느낌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불리는 건 그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얻은, 구원받은 존재들이라는 얘기.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이게 성부, 성자, 성도 할 때 천사나 12사도급들의 이런 좀 훌륭한 사도들이 지금 이제 전투를 벌일 거예요. 장차. 예, 이쪽 큰 짐승, 작은 짐승하고 싸울 그 존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서 한 5분 쉬고 다시 이 장차 이제 어떤 식으로 전투가 이루어지고 음녀는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 그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